지구. 세이 헬로트 지구 투두리스트 중 하나인데요. 플라스틱을 모아서 기부를 할 겁니다. 플라스틱 종뚜껑과 라벨을 다 벗기고 이 투명 플라스틱 한 곳에 모아둘 겁니다. 망.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활동할 때도 이렇게 비닐을 뜯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멤버들한테는 미리 말을 해놓긴 했는데 얼만큼 모였을까요? 오! 꽤 많이 모였어요. 아까도 이거 하나 모았어요. 짠! 저금통에 넣는 느낌이에요. 뿌듯해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은 이렇게 여기에 모을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 수북히 쌓이면 제로 스테이션에 기부하러 가려고요. 화이팅! 저희가 왜 왔냐면요, 페트병 기부도 하고 이제 공병을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 쓰던 화장품 리필해 가려고 왔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리필하러 왔는데 공병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스킬을 바짝 말려서 리필을 해줘야 변질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셔서 제가 UV 살균기에 검진을 시켜드릴게요. 네. 저거 살균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습기가 조금 있어서 10분 정도. 네네.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보시면 샴푸, 뭐 컨디셔너도 있으시고 바디워시, 로션, 그리고 핸드워시. 아까 가글통? 가글통에도 네. 막 꿀단지, 꿀단지 있잖아요. 꿀 꽂고 갖고 오신 분도 계셨고 당기는 고객님 편하시는 비누바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 실천하신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폐 마스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마스크, 네, 마스크를 수천장 압축시켜서 만든 이게 마스크.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존에 사용했던 가구들을 갈아서 분쇄해서 또 하나의 가구로 업사이클되는 손으로 발라드릴게요. 제 스페셜 콤부차 하나 주세요. 오리지널 밀크 루틴 이런 거. 따뜻한 거. 네. 이제 음료수를. 제가 플라스틱을 약 두 달간 모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껍질 떼고 엄청 열심히 모았어요. 오늘을 위해서. 근데 오늘 도착해서 알았어요. 제가 그걸 집에 두고 왔다는 거. 네, 심지어 어제 카톡도 보냈는데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아 뭔가 이게 그냥 두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했는데 진짜 그냥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다시. 네, 다음에 또 와야 돼요. 너 딱 그 다 썼을 때 리필 딱 해야 될 때 다시 그때 오면 되겠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콤부차. 우연히는 또 그냥 밀크티니까 밀크티 오리지널 밀크티. 남아있던 부분은 건조 살균되셨고요. 요거 리필 도와드릴게요. 네. 바디로션. 네. 도와드릴게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 가져와서. 미료. 감사합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이건 PP. 네. PP는
PP에 따로 분리배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일 트레이가 이거예요. 다 안 돼요. 페트 재활용이 안 돼서 이거는 다 아더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충격. 충격이죠, 진짜. 나도 몰랐어. 오늘 알았어. 안 돼요. 어머나. 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럴 수가. 페트를 분리를 해도 어차피 일반 쓰레기로 선별장에서 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하나는 그냥 아예 페트만 안 되는 건 한쪽에 몰아넣고 그런 식으로 일단 1차로 페트만 분리를 해주시고 그 페트를 가지고 집 앞에 분리배출장이나 아니면 저희 그 제로스테이션에 가져와 주시면 이 페트만은 따로 저희 선별을 안 하고 바로 다 버릴 수 있거든요. 와 진짜 많이 모아주셨네요. 열심히 모았어요. 멤버들과 이제 버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갑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직접 분리수거 해보니까 진짜 안 되는 게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치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더 제품들이 출시될 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 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집에서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너무 몰랐어. 저는 애착에 배우고 또 환경을 지키고 그러고 갑니다. 아 우리 그거 해야 돼. 뭐 있어? 루아가 만들었는데. 와 진짜? 되게 헬로 투지고 우와 잘 만든다. 그치. 세이 헬로 투지고 안녕. 세이 헬로 투지고 에피소드 3는 화장품 용기 내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가서 용기 내서 리필 해오기와 이제 페트병 기부하기였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다시피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가져간 것들 중에서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멤버들한테 좀 알려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투명 페트와 분리수거가 좀 어려운 것들 잘 분리를 해서 또 이제 리필 스테이션에 기부를 해야겠어요. 영상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 어딜 찍어야 되지? 오늘 Say Hello to 지구도 너무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Say Hello to 지구. 내가 저번에 못 가져왔던 플라스틱 경투콩. 경투콩은 못 가져와가지고 멤버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 투명 페트병들.